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뉴스레터 도깨비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도깨비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나 도깨비뉴스로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4월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 떠오르는 단어나 시, 사건, 이벤트, 인물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4.19 혁명이 있고 이곳 LA에서는 4.29 폭동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 4.16 세월호 참사도 4월에 일어났네요. 어떻게 보면 모두 피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토마스 엘리엇은 그의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4월의 시도 한국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의 계절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을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의 계절아. 이 시는 가곡으로도 많이 불렸었는데 최근에는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면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이 많은 달. 올해 4월에는 밝고 의미 있는 소식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미국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 만큼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4일 TV 방송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리웨이를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장면을 생중계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모두 34건의 각종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일반에게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관계를 가졌다는 포르노 여배우에게 발설하지 않는 명목으로 13만 달러를 줬다는 내용만 크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부 위조와 관련한 혐의가 12건, 돈 지급 수표 발행과 관련한 혐의 11건, 그리고 청구서 위조 혐의 11건 등 그래서 모두 34건의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 돈을 여배우에게 전달했고 이를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면서 회계 장부에는 법률 자문으로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런 행위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선거에서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고 한 것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는 그런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을 경우 피의자가 빠져나올 구멍이 많다는 해석이죠. 특히 선거법 위원과 연결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국민은 이번 일과 관련해 극명하게 양분되는 모습인데요. 공화당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혐의를 적용해 민주적 절차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의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이번 기소는 부당하며 전적으로 정치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친 트럼프계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두가 불의와 부패에 맞서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적법한 법의 집행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과 법에 기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의 사법체계에서 어떠한 외부 개입이나 위협이 자리할 곳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A 출신인 애덤 쉬프 하원 의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사람 역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약속한 듯합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면서 침묵을 선택한 느낌인데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는 4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 이른바 기소인부 절차를 받았는데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이 자리에서 34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요.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돌아간 뒤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30분이 채 안 되는 길이었는데요. 그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내가 포함한 유일한 범죄는 이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두려움 없이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이 사안을 본 모든 사람이 범죄가 없고 기소되지 않았어야 한다. 심지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는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상대가 선거로 자신을 이길 수 없으니 법을 사용해 공격하려 한다면서 이 나라는 쇠퇴하고 있고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들이 법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조지아주 검찰, 또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 등을 거론하며 이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협하는 시도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지였던 조지아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마라라고에서는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반출한 100건이 넘는 다량의 기밀문서가 발견돼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임 사태를 트럼프가 배후에서 선동하며 사실상 조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의 재판 결과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미국 사회는 트럼프와 반 트럼프로 갈려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다시 민주당 측이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작된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대중을 선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정치가 피비린내 나는 보복 정치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한 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예전에 당한 것 이상을 돌려주려는 보복 심리가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기 십상이니까요. 다음은 참고로 2000년 1월부터 올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에 전 세계에서 전 국가 지도자가 퇴임 후 기소되거나 징역형이 내려진 나라가 짙은 색으로 표시된 세계의 지도입니다. 한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미국도 새롭게 검게 칠해졌습니다. 한편 뉴욕의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에는 대선 출마자의 자격이 없군으로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35세 이상, 미국에 최소 14년 이상 거주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이거나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문제는 미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영원히 밑줄 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LA 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승무원이 드디어 사건이 발생한 업소 타깃과 경비업체 그리고 쇼핑몰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모 씨로 알려진 이 승무원은 피고 측의 과실, 군의 책임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는데요.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송 씨는 폐 쪽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긴급 수혈을 받고 수술도 하는 등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용의자는 뒤늦게 출동한 무장경비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카운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지난 3월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44개 카운티 중 절반에 가까운 1,482개 카운티에서 인구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는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으나 2021년 7월 981만 명으로 감소한 뒤 2022년 7월 다시 9만 명 넘게 더 줄어 97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외에도 일리노이 쿡, 뉴욕의 퀸스, 킹스, 브롱스,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 엘러게니, 북가주의 센타클라라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인구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센서스국은 팬데믹 이후 대도시 카운티 인구 기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딜러십의 차량 정비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차를 맡기면 며칠이 넘도록 서비스 센터로부터 감감 무소식인가 하면 차량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원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D 파워가 최근 발표한 2023 고객 서비스 지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고객 서비스 부문 만족도에서 조사 대상에 올랐던 18개 브랜드 중 17위에 올라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는 것일까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초심을 잃지 말고 품질 향상과 고객 서비스 개선에 더욱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네, 텍사스주 타란타 카운티 검찰이 지난해 8월 한인 신진일 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마킨 웨스트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유는 웨스트의 총격을 정당방위로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사건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신 씨는 총을 꺼내 상대를 향해 겨눴고 웨스트는 자신과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신 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사우스 유니버시티 드라이브와 I-30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 스톱사인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웨스트를 포함한 남성 4명이 신 씨를 에워싸고 폭행한 뒤 그의 차 키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신 씨가 차에서 총을 꺼내들었고 웨스트는 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신 씨가 총을 꺼내들었을 때 바로 상대방에게 총격을 가했다면 신 씨는 정당방위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코웨이 USA 노사가 노조 설립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위원회 측은 지난 1월 말 노조 설립 투표 결과를 사측이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사측은 노조 설립 투표 결과에 대한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의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며 응수하는 상황인데요. 코웨이 USA 직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150여 명을 대표할 노동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국 노동관계위원회 검토 과정이 끝난 이후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차피 진행될 사안이라면 회사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노사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 같은데 회사가 대인배의 모습으로 결단을 내려 노조를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깨비 뉴스 236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활기찬 4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